영호님이요. 계속 더 호감이 더 호감도가 더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그냥 약간 친구 같은 느낌? 오늘 영자와 데이트하고 싶은 남자는 출발해 주세요. 오, 다 안 움직여. 아, 다행이다.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나? 자, 영호 씨가 나왔습니다. 아, 잘 어울려. 난 이 커플 너무 귀여워. 거의 이제 약간 공인 커플을 돼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꼭순 씨 오셨네. 아, 근데 왠지 광수 씨가 나가실 것 같아. 광수 씨 나가실 것 같아요. 좋아요. 이 순간. 그럼 영호님 할게요. 그럼 영호님 할게요. 영호님이랑 얘기를 하면은 되게 좀 재밌을 것 같아서. 저는 약간 대화가 되는 게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영수님이 이렇게 저한테 표현을 해주시는데 조금 아까 뭐 얘기를 할 때나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좀 대화가 잘 통할 것 같은 분이랑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지금. 영호 씨랑 좀 잘 통할 것 같다? 누구지? 옥수님. 지금 광수님이랑 영수님 예상합니다. 오늘 옥순과 데이트하고 싶은 남자는 출발해 주세요. 출발해 주세요. 영수 씨는 지금 일단 네, 나갔죠. 자, 광수. 광수. 광수 나가고요. 제이와 로이야. 아, 얼굴이 못 보겠다. 궁금하고 또 알고 싶고 했는데 그게 해소될 기회가 아직 없었어서 제가 뭐 기회를 만들지 못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인 것 같이 느껴져서요. 네. 그냥 계속 되게 매력적이시고 계속 이제 볼 때마다 뭔가 계속 끌리게 돼요. 자꾸 생각나고. 펼쳐주세요. 행복해. 나는 내가 있어 행복해. 행복해. 나는 내가 있어 행복해. 미안합니다. 그게 딱 보였어요, 이렇게? 딱 보였어요. 눈에 들어왔어요. 집중을 딱 하셨구나. 네. 그런 게 사랑의 힘 아닐까요? 좋은 시간 보내다 오세요. 이쪽으로 오시죠. 점심 맛있게 드세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옆에다 줄게요. 광수 씨가 어떻게 어필할지도 좀 궁금합니다. 맞아요.
예. 이거. 아이고. 아, 오래 기다리셨겠다.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 그래서 차 있으셔서 좀 괜찮았으려나? 드디어. 아, 저, 강수님, 저 계속 뽑아주실 줄 몰랐는데. 그래요? 네. 왜 모르셨죠? 어,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잘 모르겠던데. 아, 쩔거예요. 왜 이렇게 우울해 보여? 전반전 후반전이라면서요. 네? 전반전 후반전.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트 앞에 갔다 오면 그러면? 오고 나서 아... 하는 거라던데. 진짜요? 네. 그거 몰랐어요. 아, 진짜요? 아. 그렇대요. 아. 아, 자기 나에 아, 제외된 줄 알았구나. 아니, 영수님이 아니, 못 하는 줄 알고 계시길래. 지면 저는 그냥 탈락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데이트 기회가 없어지는 줄 알고 그때 되게 좀 마음이 아파가지고 제 표정이 많이 보였을 거예요. 전반전 후반전이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되게 갑자기 기분이 괜찮아졌죠. 지금 저는 방향성을 잃어서 굳이 선택해야 된다면 상철님이랑 영수님이요. 영수 상철. 오늘 선택과 데이트하고 싶은 남자는 출발해 주세요. 아, 올 것이 왔다. 부모님께 죄송하다. 친구들이 안 봤으면 좋겠다. 춥다. 날이 추운 건가, 마음이 추운 건가. 약간 그랬습니다. 끝났나? 어? 아싸! 아, 이거 아싸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영. 가만히 있어야지. 안녕하세요. 잠깐. 아니, 나 있잖아. 이러면 안 되는데. 수지언니, 어딨지? 하고 찾고 있어. 어머, 어떡해. 진짜 조금만 더 지원했으면 몇 개 잡았다. 나 진짜. 저 인기 엄청 많아요. 많아요. 근데 왜? 그, 아무도 그거. 소리 뭐 안 하던데 왜 혼자 나 손잔데 아무것도 소리 안 했어요? 어 시끄러워. 나 상상도 못했어. 아무래 아무도 왜 안 했어? 저기 좀 가슴이 찡했어요 마음. 진짜요? 근데 저 진짜 애절했어요. 간절했어요. 진짜 간절했는데 그게 느껴지나? 나는 남들은 모를 수도 있다 생각했는데 나 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자분들은 좀 멀어서 잘 안 들렸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 복식 호흡했습니다. 저희 성악은 마이크를 쓰지 않죠.